공짜로 안 먹입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계속 진행합니다. 정 힘드시면 배고프시면 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내려가서 공연하세요. 서울에서 부산을 열차가 출발해서 도착하면 열차는 갑니다. 자기가 내리고 싶은 사람 내려요. 타고 싶은 사람 탑니다. 저는 기차처럼 그대로 진행합니다. 내리고 싶은 사람 내리시고 가서 밥 먹고 싶은 사람 먹으세요. 또 가시고 싶은 분들은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고 오래 듣고 오래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의 결실이 오지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되는 게 말로 나 행복해야 되겠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같이 말과 행동이 따라 줘야 돼요. 대부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말은 행복하고 싶어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돼요? 행복의 조건을 한 개도 못 갖추고 그러놓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럼 저는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지는데 절대로 뭐라고는 안 하는데 끝까지 잘 앉아계신가 안 앉아계신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 못하지만 한 번 다 훑어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도장에 다 찍혀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공양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면 갔구나 안 갔구나 대번을 지요. 그럼 다음부터 제 마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색깔은 조금 변합니다. 저한테 뭐 질문해보세요. 대충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보세요.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해보세요. 저도 본인이 성의를 보낼 만큼 저도 성의를 보냅니다. 이게 부처님의 인과법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야 임마 왜 임마가 돌아오고 야 이 새끼야 왜 이 새끼야가 돌아오고 내가 불효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베풀어주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이요. 씹는 대로 거둬요. 주는 대로 받습니다. 자 스트레칭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시작을 하면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잘 가는 마셔도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가정춘지 정한향 승성성 허암골 자도심 물심은남박 개고성세괴 허한영 천재지하득나무지고 흥이수전목도 행막대연수유탄현지모제무상지가총이라나 기어다니는 개구리여 한소리 울려 따뜻해짐을 알리도다. 개구리가 우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울지. 짜장하고 면하고 따로 먹고 디스코 한번 추나 섞어서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결국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요? 목적지는? 다 죽음. 못자게도 쓰는 없어요. 이것이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단박한 것이 어찌 성색에 걸릴 것이며 덩기어 고향에서 유무 가운데 떨어지리요. 그러세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선해담 보살님이
눈으로 보고 이쁘다, 밉다, 귀로 듣고 좋다, 나쁘다, 코로 냄새 맡고 이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라라고 했어요? 눈기, 코요, 마음, 눈기, 코요, 몸의 작용은 이거 멍충이에요. 돌멩이하고 여러분들 죽은 놈한테 아무리 흉내 나는 거 물란섭제 향수를 갖다 주고 냄새 좋냐고 물어봐요. 미래 툭배기야 왜 인생 그렇게 살다 갔냐 해봐요. 숨길라고 일어나는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모피 코트 갖다가 눈에 보여주고 이거 사다 놨다 해봐 일어나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이 작용은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폼생 장식용으로 달고 다녀요. 진짜 배기는 뭐예요?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 얘기예요. 아까 하신 말씀이. 나잘 모르겠다. 아직도 뭐 그러시는데 아시긴 알겠죠.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요. 만법귀를 일으켜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 마음은 또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자연으로. 여러분들 죽어봐요. 육신 속에 있는 공기가 마음이란 말이요. 육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좋다, 나쁘다, 색깔이 있다, 검었다, 크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오만 가지를 다 만들어내지만 결국 뭐요? 누구 작용이에요? 마음 작용. 그 바쁘게 분재한 작용을 해도 죽어봐요. 어디로 돌아가? 공기로 돌아가. 이게 수천만 명의 혼이 지금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골라가지고 천도제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찾아봐. 우리는 부처님이 200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접하기 어려운 보배를 접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게 됐어요. 이거보다 더큰 행운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행운 알아요? 지금 행운인 줄 아세요?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검고를 잘 타는 묘한 손가락을 만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운율을 감상하는 자를 만나기도 자, 제가 언젠가 강의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은고가 줄이 없는데 여러분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글씨가 없는 책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 선호에도 나오죠. 여러분들 글씨 없는 책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느낍니다. 글씨가 없는 책들이요. 여러분들 소리로 들리는 게 전부 다 줄이 없는 검은 고 소리요. 심지어 아내 바가지 긁는 소리, 남편 화내는 소리. 운율이라 신랑이 이뻐 보이면 신랑이 큰 소리 쳐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보여? 아내가 바가지를 쫓아다니면서 달달달달 그거 아이고 저 여수 같은 게 바가지 긁는가 봐라 이뻐 보이는데 한번 믿게 보면 어떻게 돼요? 밥 먹는 것도 저렇게 쪼잔스럽게 쳐먹고 걸음걸이 봐라 아이고 돈 하나 못 버는 게 걸음걸이는 저렇게 걷네 결국 이쁘고 미운 건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은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독경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 하나 잘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반야심경에도 나오대요. 육경의 대상물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눈기코염 없을 잘 다스려라. 머리 복잡한데 뭘 그렇게 많은 걸 다스려요. 하나만 다스리면 돼. 뭐요? 오늘 법회 오시는 분이 몇 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 몇 분이나 왔는가? 몇 분이나 오신 것 같아? 나는 딱두명 왔다고 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아야 되겠다. 온 사람 하나. 또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밥 먹으러 가래도 왜못 가?
복 나갈까봐 못 가는 게 지금. 또 한 사람 어떤 사람 왔어요? 우리 신랑 사업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온 사람? 그것도 목적은 뭐예요? 편안히 살고 복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쁘세요. 오늘 법주, 법문, 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모습까지요. 드라마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아름다운 드라마 없습니다. 아무리 촬영을 잘한다라고 해도 내 눈에 보여지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마음, 또 법문하시는 분들 법조하셨던 그 마음, 카메라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보였어. 나는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카메라는 아를까요 모를까요? 이것처럼 더 아름다운 모습은 참 없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처럼 극락도량이 없습니다. 새끼가 있고 연세자 하신 분들은 지지배거리는 손녀, 손자가 있고 말썽 부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모든 것이 극락도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걸 뭐예요? 느끼지? 못하고 사니까 불행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걷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말하는 거, 배고프다 하는 거, 느끼는 거, 힘들다 하고 느끼는 거, 이게 다 행복입니다. 죽은 놈이 느낄 수 있어요. 눈 감은 놈이 이 대낮에 화남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느끼고 사는 여러분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지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다 있네. 몸들 아프신 분은 가서 빌면은 몸이 날까요? 심해장구 대단하니 하면 몸이 날까요?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놨지요? 병원가도 요즘은 속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난 의사도 못 믿어요 사실. 무조건 다 조사시키잖아. 돈 액수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요. 원인을 알아야 되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빨리 알면 엑스레이고 뭐고 뭔 검사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인은 분명히 이런 것 같은데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매상 올라가요. 또 보험 꼭 안 되는 것만 또 잔뜩 시키래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원인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힘들고 고통받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 평생 그렇게 존경스럽기만 해했던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는가, 왜 그런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갑자기 미워졌어요. 왜 미워졌을까요? 신랑이 갑자기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 보살님들 마음속에 뭘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 게요. 그럼 신랑이 미워진 거요. 지 마음에 도둑놈을 만들어서 그랴? 그럼 신랑을 탓해야 돼? 지를 탓해야 돼? 머리통 한번 가서 벽에다 찍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까? 어떻게 하면 올라가?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소리 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어디로 가버려? 지옥으로 가버려. 아무 바람이 없으면은 고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쥐가 나가서 하루 만에 오든, 이틀 만에 오든, 3일 만에 오든, 내 꼰져두면 고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몇 시까지 와야 되는데 12시까지 와야 되는데 오늘 내일은 꼭 들어와야 되는데 하니까 고통이 오지요.
이 다음에 나이 먹어가지고 한 사람 안에 사고 한 사람 밖에 사가지고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놓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기 때문에. 아,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왜 지랄하고 비가 와 하면 날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한다고 날씨가 빨리 알아듣고 정신 차려서 날씨 갑자기 좋아지든가요? 예. 한번 해보죠, 보세요. 그거나 신랑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나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나 뭐의 작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행해요. 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자기 본전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본전이 얼마예요? 여기 본전 이하로 망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나서 춤춰야 되잖아. 근데 뭘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지. 본전보다 망한 사람이 망한 사람이요. 망한 사람 있어요? 다 부자 됐네. 근데 고민하는 거 왜 해요? 더 많은 부자가 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 그건 뭔 놈이요? 도둑놈이지. 도둑놈. 손에다가 칼 쥐어주면 뭐요? 강도가 되는 거요. 우리는 여섯 도둑놈을 데리고 살아요. 눈 깊고요 몸뜻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것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놈은 마음이 어떻게 돼도 끌려가요. 게임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은 못해요. 어디에 모피코트 세일한다라고 하면 그걸 뭐예요? 귀를 막지를 못해요. 쫓아가. 안 가면 괜찮은데 쫓아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 사면 그 순간 뭐예요? 신랑은 왼수땡이가 되는겨. 아예 안 갔으면 어떻게 돼요? 펀데 없어요. 젊은 엄마들 아파트가 한 통로에 사는데 한 사람이 애기 데리고 가서 뭐 어디 서점에 가서 책 한 50만원어치 샀다라고 하면 이틀만 지나면 그 줄은 전부 뭐 100만원어치 샀네 200만원어치 샀네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자기의 삶이요. 배 아픔에 살면, 배 아픔에 살면 살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쌓으려고, 더 많이 만들려고, 그냥 앉으라. 서나, 무슨 생각이야? 도둑질 생각? 잘 오는나, 울어놓나, 무슨 생각? 도둑질한 생각. 그 이쁜 얼굴들 무슨 바퀴벌레 씹은 것처럼 도끼만 두고 인상 쓰고 이러고 살아요. 인상만 쓰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도깨비로 자꾸 변하는게요.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보세요. 불법 공부해가지고 이치 라인은 아주 보름달달이처럼 뽀동뽀동하고 펼쳐나가고 빵끗 빵끗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소를 짓고 승질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어머머하고 웃고 이러는데 불법을 안 배운 사람들 어떻게 돼? 좋은 일이 있어도 도끼는 뜨고 에휴 그래 고마워 이러고 있어. 자기 좋아하는 거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자기 싫어하는 거 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전부 끌어안으려고 도끼는 자기 싫어하는 거 어떻게든 내방쳐두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예요? 다? 도둑놈이야.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버리려고 해도 도둑놈. 할 만하면 해야지. 왜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래. 좋은 건 지가 원인을 안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생기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그건 또 안 생긴다고는 아니고. 전부들 보면 뭐예요? 지 혼자 다 뭐예요?
찍고 까불고 만들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웃기고 울리고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 외경에 끌려가지 말아라. 아까 우리 정일 부교사님 말씀하셨대. 외경이라는 건 뭐예요? 색성량 미축법이야. 그리고 안으로 뭐예요? 어지럽지 마라. 아니 뭐예요? 눈, 입, 코, 혀, 몸, 뜻에 작용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해도 어떻게 돼요? 꼭 이득 가는 얘기만 하려고.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밀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더 많이 볼까 요 생각으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대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사람은 다 보여요? 도둑놈이야. 왜 안 통해? 내 뜻대로 하려니까 그게 안 통한다는 게요. 네 뜻대로 따라가려고 해봐.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럼 대화가 안 통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통한다는 건 뭐예요? 전부 내 뜻대로 만들려고. 그럼 남편은 쪼다니 짱구냐고. 지는 지 뜻대로 안 하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 불교 최초 가르침이 뭐예요? 나를 없애려는 거 아니야. 본생경에 봐. 연등불 앞에 수메다 보살이 어떻게 돼요? 쫙 슬라이딩 태클 하면서 이 위로 밟고 내리십시오 하잖아. 이게 나 없애려는 거 아니야. 이게 접촉뇌가 생긴 거고 이게 오체 투지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근데 지절로 알아가지고서 나 세상이 될 것 같죠. 천만에 지가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기가 뭐예요? 천상천하 육아독전을 했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받는 거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지가 만들어서 지가 받아 부처님 동상님들한테 해달라고 빌로 다녀. 해 줍디까? 해 주느냐고. 부처님한테 빌고 신랑한테 빌고 아내한테 빌고 자식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빌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될까? 네. 밥 좀 주세요. 네 이거 거지된 거지. 누가 뭐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지가 해요 못해요? 30대가 그거하고 40대가 그거하고 50대가 그거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마누라한테 어째 살면 마누라 아빠할 때, 부모한테 어째 살면 부모 빠할 때, 절에 가서 빌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부처님 빠할 때. 답답하다 못해서 한심스럽기까지 해요. 배고픈 사람은 빌어 지금. 약사에 부처님께 나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럼 금방 배부를 거 아니야. 약사에 부처가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못 있는 사람 있게 해주고 여자 남자 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 했으니까 빌면 배부를 거 아니야. 빌지 않고 아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쓸모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쓸모없다는 거 인정하지? 그래 놓고 내일 또 약사들 행 와서 약사를 가빠이가 가지고 약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내 아내 데려와서 평생 고생하고 이제나마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새끼들한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하다 내 새끼도 태어나가지고 남들만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하고 자기 원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뭐가 돼요? 관세음이 되는 거야. 관세음 보살님한테 해달라고 빌 게 아니라 내가 관세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은 관음도량이 되는 거야.
신랑 어려워하는 거, 아내 어려워하는 거 따독거려주고 챙겨주고 만들어주고 신랑이 편안해주고 그럼 나한테 바가지를 긁어 안 긁어? 그럼 내가 편해요 안 편해? 그럼 나는 새끼한테 열 받쳐서 욕해요 안 해? 그럼 집안이 다 조용히 해요 안 해? 그 순간 우리 집안은 무슨 도량이야? 서방정토 극락세계 극락도량이 되는 거야. 무슨 서방이 따로 있고 무슨 관음도량이 따로 있고 그래야 내 집이 관음도량이고 내 집이 극락도량이고 내 집이 정토지. 부처님 그거라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가르쳤는데 기껏 가가지고 통상한테 가서 내 새끼 어디 가서 그 저 터지고 오면 이순신 장군 동상한테 가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내 새끼 얼굴 잘 파줬다 나중에 두드려 맞으면 좀 패주세요 왕 패줘? 돈이 없어서 라면 냄새만 맡아도 그냥 속여서 혀를 차는데 세종대왕 동상한테 가서 빌면 세종대왕 동상이 얼마짜리 돈에 그려져 있어? 펑펑 나와? 의사한테 기소하면 내가 기도하면 의술을 배울 수 있고 미용사한테 기도하면 내가 미용기술 배워? 미국 놈 데려다 줘놓고 촉키고 108배 3000배 하면 내가 영어 샬라샬라 금방이야? 자기 스스로 보여요? 아까도 얘기하대 반야심이 올 때 눈이 큰 놈이 욕심이 더 많대야. 갖고 싶은 걸 더 본대는 기여 눈이. 키 큰 놈은 뭐 이거 잘 따잖아. 키 작다고 우려하지 마. 깡바닥에 있는 거 더 잘 주서. 똑같이 생겨도 더 빨라. 본전치기라. 그러니까 절대 자기 역량에 대해서 탓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금은 많이 보니까 많이 갖고 싶으니까 도시하는 걸로 하고 귀에 들리면 좋다 나쁘다 가지고 씨름하고 난리를 치니까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정도에 혼난 건 벗어나지 않고 모든 짐승이 코로 분별하잖아. 우리 사람도 뭐 좋다 나쁘다 킁킁 냄새가 좋네 나쁘네 하잖아요. 밥 먹으러 하면 키컷 코에다 갖다 대고 눈을 이렇게 보고 먹는 사람 있잖아. 분별심 없애는 게요. 인육이라. 입은 뭐예요? 짜면 물 먹고 싱거우면 뭐예요? 소금 찍어 먹으면 돼지 짜다 싱겁다 어쩌다. 아내가 밥 해주는 거 하나만 해도 왜요? 너무 감사하지. 너무 고맙지. 우리 거사님들 앞으로는 한 달은 아내가 밥하고 한 달은 거사님이 밥해서 아내한테 해줘봐. 그래야 그 고충 알아. 그러니 이치를 터득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눈을 잘 땄으면 눈이 일월광명 부처가 되는 거야. 귀는 잘 들어서 12분별을 없애. 그래서 성문열애가 돼. 코는 가리고 분별하고 12집착을 안 해. 그래서 형정열애가 되는 겨. 입은 뭐 맛있고 없고가 없어. 입으로 좋은 얘기만 계속해. 그래서 법에 대해서 뭐 단맛을 느끼는 부처가 되지. 법피열애가 되거든. 몸은 어떻게 돼요? 비로자나가 지는 게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돼? 부동강렬해요. 육군 육경이장에 끌려다지 않아. 그럼 내 한 몸에 여섯 도종님을 잘 이끌면 나는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데 잘못 이끌면 어떻게 돼요? 도둑몸이 되는 게요. 아, 도둑과 부처가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만 한 끝발이 아까 차안과 피안 얘기하되 내 마음이 편안한 순간이 피안이지 뭘 어디를 가 가긴 뭘 누구 따라 인도 가고 지랄들하고 누구 따라 뭐뭐 영감한 부처 찾아다니고 뭐 어떤 스님이 뭐 대단히 도력이 높다고 도력 높은 스님들 가서 보니까 돈도 큰 돈 받아들이대.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럼 나 행복 끊을 줄 알겠네? 다 끊을 줄 아네? 이제 겁덕문심 없겠네? 깨닫고 못 깨닫고는 어디에 있느냐? 행복한 마음을 내가 만들 줄 아느냐? 만들 줄 모르느냐? 거기에 있어.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걸 다 알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없겠네? 근데 돌아서면 또 걱정하지요? 왜 그러는겨? 행복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몰랐어요. 그 법을 깨우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그 순간 뭐예요? 부채가 되는 겨. 행복도 보낸도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행하게 자기 갈 길 가면 뭐예요? 부채요, 부채. 그래서 세상은 부채예요. 해도 부채요, 달도 부채요, 기차도 부채요.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법의 집도 다 부채예요. 내 법의 집이 구부러졌네, 삐뚤어졌네, 이렇네, 저렇네. 법의 집이야, 여러분 마음이야. 그럼 법의 집이 부처인데 그걸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처의 중생인. 그냥 내 꽂아 둘 줄 아는 거. 이런 이래서 좋고 저래 뭐 저래서 좋고 이게 다 부처의 길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 지혜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대지는 하나야. 해도 하나야, 달도 하나야. 근데 보는 사람의 마음은 같아요. 왜 다를까? 법화경 출입문에 보면요,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어느 건 나뭇잎이 둥글고 어느 건 나뭇잎이 뾰족하고 어느 건 크게 자라고 어느 건 삐딱하게 자란다라고 해서, 그럼 그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잘된 게 있어요? 자기 근기대로 사는 게야. 아침에 몸이 아파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고치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고쳐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아내 밥 해놓고 집 먹고 출근하면 돼야. 어떻게 마누라를 바꿔? 신랑이 내 뜻대로 돈도 많이 못 벌고 나한테 작은 얘기를 못 해주고 그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가까이 다가서서 작은 얘기해주고, 돈 많이 못 버는 데 대해서 우리 먹고 사는데 무슨 지단이 있어요. 우리가 싸질러지고 갈 것도 아닌데 힘내세요. 따독거려주면 남편이 힘이 나지요? 그게 뭐요? 방생이요, 방생. 지랄들하고 미꾸라지 사들고 저 섬딩강 가고 저 낙동강으로 쇼들하지 마. 신랑이 미안해하고 아내가 미안해하는 걸 어떻게 돼요? 따독따독거리면서 푸근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놀밤 살세 근심 걱정 놓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 이게 방생이지. 뭔 너무 비싼 놈 자라새끼 사가지고 백가죽에다 유성 매직으로 무슨 생 김개똥 써가지고 와서 거기다 버리고 저기다 갖다 놓고 이놈의 자라들이 사람들 방생이 되는 명목하에 이산가족 해가지고서는 KBS 이산가족 만남센터를 해야 돼 지금. 그게 방생이요? 남의 가족 편안히 잘 사는데 잡아다가 이산가족 만드는겨? 굳이 생물을 방생하려면 죽어가는 거 방생하라 그랬지? 누가 시장에 가가지고 사다가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니까 잡는 놈이 있어 없어? 그럼 사오는 놈은 살생에, 살생하는 놈하고 공모자야 아니오?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가가지고 뭐 무슨 생 기계통해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새끼 잘. 자랑하라에 가면 지옥에다 명골라가 있어. 이 새끼가 나 잡아다 이랬다고. 전부가 다 자기 분별해서. 자, 부처님 오신 날 본생에 보면 수메다 앞에서 깔았어요. 수메다가 연등 불 앞에서 깔았어요. 나 없애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동서남북 일곱 걸음씩 갔다가 북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북쪽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했어.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내가 홀로 존귀하다. 부처님이 혼자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전부 홀로 존귀하다. 가족사진 찍으면 여러분들 누구 제일 먼저 봐?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소중이야? 나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럼 말은 누가 소중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놀부들이 또 뭘 잘해봐라. 남편이 진짜 사랑하고 소중한 돈 한 개도 안 벌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어도 이뻐 보여야 되는데 왜 원수로 봐? 지한테 잘해줄 돈은 최고라고 해. 돈 잘 벌어와야만 최고. 새끼도 지 말 잘 들어줄 때만 최고라고 해. 지 말 안 들으면 아이고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고 좋아했더니 나 후회가 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아휴 내가 나 위해서 살았나요? 가족 위해서 살았죠? 이러면서 직장생활 한다고 힘들어 죽겠다. 가족 위해서 산 거예요? 지 위해서 산 거예요? 지 편안하려고 나가서 돈 번겨. 자식이 입시 본다, 사법시험 본다, 3년, 4년, 5년 쇠가 빠지게 새벽마다 가가지고서는 기도를 해. 그래놓고는 자식 위해서 한다 그래. 자식을 위한 게요? 지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지가 못 견디는 게 지가 새벽만 되면. 지가 가서 지시 이명 내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럼 새끼 위한 기도요? 지 위한 기도요? 그래놓고 말은 누구 위한다 그래? 새빨간 거짓말만 하네. 전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게 천상천하 그럼 부처님이 쎄고 쎈 마음대 가서 왜 북쪽으로 가서 그렇게 했어? 왜 북쪽으로 가서 했어요? 북쪽은 어떤 데야? 자, 하루 일과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잠자는 시간이요. 일생을 놓고 보면 언제요? 죽은 시간이요. 태어난도 여기에 있고 죽음도 여기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생은 즉바로 뭐예요? 사야. 하루 살면 여러분들 하루 죽는 기어잉? 1년 살면 1년 죽어잉? 그래서 생멸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어? 하루로 보면 잠자는 데서 시작해서 잠자는 걸로 끝나. 일생으로 보면 뭐예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 그게 바로 뭐예요? 공수래 공수거여. 공이야 공. 이거 가르쳐주려고 북쪽에 가서 이렇게 했어? 괜히 북쪽 간 거 아니야? 지 맘에 들어서 간 거 아니야? 그래서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 범죄가 지나면서 쎄 빠지게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기술을 배우고 장사술을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취직을 해서 나가든가 사업을 하든가 판검사 되든가 의사 되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업을 시작해. 여기서 이게 바로 뭐예요? 동쪽이요.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강의를 한 일이 있지만 이게 아침으로 보면 9시경이고 하루에 인생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30대야 30. 그래서 30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 벌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쎄 빠지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요게 뭐예요? 인생으로 놓고 보면 45세 때야. 하루로 보면 뭐예요? 난 12시야. 쎄 빠지게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럼 요로 쫙 왔어. 여긴 뭐예요? 서쪽이요. 하루 보면 뭐예요? 6시. 퇴근 시간이요. 인생으로 놓고 보면 뭐요? 60세 뭐요? 정년 퇴직할 때요. 하루의 시작? 인생의 시작이야. 꿈도 많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성공해야지, 저렇게 성공해야지 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에서 뭘 이야기를 했어? 세상의 모든 것은 잘 되고 싶으면 잘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라. 네가 못 되는 것은 틀림없이 못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좋다.
인연과법을 이야기를 해. 선인성과인학과야.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돼? 성공할 것이고 노력을 안 하면 망할 것이다. 그럼 네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려면 뭔가 표본이 있어야 돼요. 배가 항구로 들어가려면 등대가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 뭐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인생에 뭐예요? 스승이 있어야 돼. 누구한테 올바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동방에 약사분을 갖다 만들어놨어. 이 양반이 성공하려고 12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12가지를 다 실행했으니까 너희들이 세상 살려면 잘 살고 배부르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 보살님들 다음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면 약사의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2가지 원을 섬취한 약사 원을 약사를 갖다 여기 만들어놨어.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니까 이게 무슨 법이요? 인연과법이야. 부처님의 인연과법이 바로 뭐예요? 어디에 대한 경전이야? 아함경전. 이게 초기 경전이야. 부처님 경전은 제일 처음에 접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함경부터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함경 봤어? 지랄들하고 전부 금강경 법화경 육갑들을 떨어. 금강경 법화경은 언제요? 정년퇴직고 뒤지기 바로 직전이요. 지금 쇠빠지게 노래도 성공해도 시원찮은데 뒤질 때 죽을 때 이걸 뭐 배우고선 하, 부처님 법화경이 대단하다. 놀고들 있어. 아함사상은 바로 약사 여러분을 갖다고 가르친겨. 쎄빠지게 노력해. 30, 40, 뭐 45, 50, 뭐 60, 뭐 가잖아. 그지 않아요? 자, 계획을 잡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시행착오가 와야 하나요? 와.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나보다 놀고 있는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거 맨날 도둑질만 하나, 삥깡질만 하나 할 정도로 잘 살아. 나는 쇠가 빠지게 노력하는데도 못 살고. 근데 이거 부처님 가르치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처님이 뭘 가르쳐? 네가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논하지 말아라. 네가 안 보고 안 듣는 가운데도 세상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밤중에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어? 지금 옆집에 개똥이가 낮에 뭐하고 있는지 봤어? 지가 안 보고 안 들어놓고서는 지 판단해. 남들은 다 노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쌔빠지게 노력하는데 못 사는 거. 웃기지 마. 똑같은 업의 그래프에 그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밤에 하든 낮에 하든 화장실 가서 하든 밥 먹으면서 하든 성공하는 놈은 언제든지 하고 있고 실패하는 놈 뭐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하면서 안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업이야. 업. 신랑이 뭐라 그러면 꽁 말 대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그러는 거 시끄러워. 뭘 시끄러워? 뭘 시끄러워? 그러니까 신랑이 열받으니까 그만해. 뭘 그만하냐? 니나 하잖아. 니나. 그러니까 신랑이 한방 매기니까 눈띠 반퉁이가 됐어. 이? 그리고도 되들어 한대 더 맞았어. 니 주말에 아빠가 됐어. 그럼 신랑이 죽일 놈이여 내가 좆터진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나쁜 놈이여 내가 죽일 년이여. 지가 만들어 놓고 깨져 놓고서 신랑 욕만 해요. 이게 그럼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 맞는 거 봤어? 신랑보다 턱을 더 올려요. 이게 다 뭐예요? 업력이 업력. 세상은 다 이게 평등이야. 이런 평등이야. 똑같아. 나가 못함이 없어. 네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기 와서 박는 게 없어. 암 8년. 그죠? 암 8년. 박는 8년. 자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힘들고 다른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잘 살고 또 쎄빠지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아, 내 딴에는 부처님 신랑한테 하느라고 하는데요. 아, 신랑이 나를 안 이뻐해요. 잘하는 것도 무게감이 있어. 진실로 잘하느냐 형식적으로 잘하는 척.
이것 좀 하세요. 네, 그러면 좋은데. 이것 좀 하세요. 네. 똑같은 내내도 무게감이 달려. 이게 전부 뭘 만들어요? 좋아하는 거가 됐든 나쁜 거가 됐든 결론은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자, 마음에 뭐에서 나와요? 탐진치에서 나와. 탐진치가 뭐를 만들어요? 육도를 만들어.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신랑이 잘하니까 난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조금 삐걱거렸어. 그래도 난 행복해. 그 신랑이 조금 속을 썩였어. 아휴,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되는겨? 아,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몰라. 요즘 나한테 영 이상하게 해. 그럼 뭐예요? 모르니까? 우이도껴? 축세. 절에 가서 부처님 경전 말씀 지리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뭐요? 소여수 우이도경, 우이도경, 소귀의 경일기. 소귀의 경을 아무리 읽어본들 속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도 오늘 뭐 법문하고서는 집회하는데 모르는 사람 그냥 앉아서 꺼멍하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소요. 근데 지가 손 줄 알아요? 물. 그럼 그거 뭐예요? 목인, 목인. 왜 그렇게 모르냐고. 야, 나 지금 뭐라 그래? 아, 모를 수도 있지 사람이 뭐. 그건 뭐예요? 돌사람 돌대가리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싸워. 그러니까 아귀가 돼. 아귀 다툼이라 그러죠? 싸워. 아, 왜 싸가지 이렇게 말을 나한테 이렇게 했어. 우리 신랑이 싸가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야, 우리의 편녀가, 야, 내가 요즘 돈을 못 벌어든지 맨날 도끼만 또 욕만 하더라. 괜히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축생이었다. 이제 싸우니까 아귀가 됐어. 이제 지겨워 집에 들어가는 게. 그럼 집이 뭐가 돼? 아내는 신랑이 뭐여? 왼수 같아져? 신랑 보는 순간 뭐여? 행복 끝 지옥 시작이요. 남편이 출근하면 행복한데 저렇게 퇴근만 하면 뭐여?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요. 자, 이게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지가 만들어서 그래, 탐진치로. 탐진치만 없으면 천상이나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게 없으면 열받고 좋아하는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사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대. 사랑이 그냥 이루어졌어? 욕도 먹고 쫓아도 다니고 쇠가 빠지게 소갈이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겨. 돈 버는 사람이 그냥 벌었어?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돈도 들어오는겨. 가치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 꼭 원인이 있어. 근데 좋고 나쁜 걸 다 따지고 보면 본래는 뭐예요? 부모 미생전이야. 안심인명이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부처님이 이 닭들아 전부 본래는 없는데 네가 다 만들어낸 거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21년을 반야경을 가르쳐. 아까 하대 반야경? 공이요. 하는데도 지 욕심이 있으면 공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 공인 건 나도 알아. 근데 마음엔 공해하네. 아, 그건 누구나 다 알지. 그러면 속으로 두글두글 끓는 거 아니야. 어이구. 그 사람 걸어다니면 뭔 소리나? 잘 들어봐. 돌, 돌, 돌 소리나. 주둥이로 나는데 마음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공이라는 거 죄 안 돼. 아는데 행은 공으로 야. 지 탐욕심으로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 한일과 끝날 때까지 가. 자, 아침에 출근을 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팍 나타났어.
갑자기 콱콱 급정거렸어. 급정거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는 게 뭐야? 미친 새끼. 근데 내려서 좀 따져보려고 시작해서 내리는데 그냥 붕 가버렸어. 그럼 하루 종일 걔는 좋아하고 나쁜 게 있어 없어? 근데 나는 저녁 때까지 끌어 안 끌어? 이게 공한 거요, 탐이요. 공한 줄 알면 끓는 거 없어져야지. 물동이를 이고 갔어. 삐끗해서 떨어져서 깨졌어. 중생은 어떻게?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랴, 보살은 어떻게 돼? 딱 쳐다보고 그냥 가. 부처는 어떻게 돼? 쳐다도 안 봐. 그냥 가. 그 쳐다보면 뭐여? 입이 깨져서 없어지는 걸. 자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연락이 왔어. 중생은 어떻게 돼? 쇠가 빠지게 쫓아가. 보살은 어떻게 돼? 병원 데려가라 당장. 해놓고 쫓아가. 부처는 어떻게 돼? 내가 한다고 야 다리가 아프냐 병원 데려가세요 나 바빠. 이거 부처요. 근데 보살들한테는 맞아 죽지 그러면. 그럼 보살이 나를 중생으로 만드는 게 부처로 만드는 게. 아, 신랑이 온다고 다리가 붙냐고. 신랑이래 다 열심히 하게 하고 기와 해결하면 되지. 사사건건 일일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수박을 사러 갔어. 수박 하나 주세요 하면 되는데 수박마다 쭉 쳐다보더니 몇 번 고개를 꺄웃꺄웃 하더니 지 쓰고 있던 모자를 치우는겨. 아,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마누라가 내 머리통만한 수박을 사오라고 했어요. 이러는겨. 그 똑똑한 거예요, 등신이요? 공이란 말이야, 공. 아, 사놓으면 되지. 그거 일일이 다 쉬어봐요. 아, 이런 참. 그렇게 맞는 거 사갔다 속이 또 허여 묻으려고 그건 더 대강 욕먹지. 그래서 부처님이 공안 이치를 가르쳐줬어. 근데 공을 몰라. 그러니까 누굴 시켜? 관음과 세지를 시키잖아. 그죠? 그래서 관음은 중생들이 못 고치니까 보고서는 불쌍하니까 이리와 이리와 내가 가르쳐줄게. 뭐가 고민이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듣고 또 보고 이끌어 주어. 보니까 지혜가 약해. 그러니까 세지가 어떻게 돼요? 지혜를 가르쳐 주어. 그래서 공안 이치를 끝내 가르쳐.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 극락으로. 정토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어? 그럼 여기 가서도 자 저녁 때 퇴근했어. 밖에 집에까지 가져가는 놈은 쪼다야 안 쪼다야? 아, 밖에서 도끼는 뜰 일이 있다라고 해도 집에 갈 때 마누라 볼 때는 빵긋빵긋 웃으면 좋은데 지가 일부러 농땡이 치고 친구한테 술 먹고 회사에서 큰일에서 먹었다고 하, 인사 푹푹 긁고 가 나 건드리지 말라고. 이? 얼마나 치사해. 그렇지 않아요? 정년 퇴직을 했으면 회사일 가지고 신경 써야 돼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주 편안히 여생 보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극락이요. 세상 살아보니까 쎄 빠지게 노력하는 것도 별거 하나도 아니고 공안 이치하는 것도 하나도 아니오. 인생 막장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돼? 다? 도로함이 타올 사리비 보살 마사. 근데 뭘 한다고 난리를 치고 뭘 버린다고 난리를 치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 버리면 얼만큼 버리는데? 버린다고 쎄 빠지게 해도 몸뚱이는 그대로 갖고 다녀요. 버린다고 나이 치더니 귀걸이 목걸이 쥐에 달고 다녀. 뭘 버렸는지. 꼭 명품만 그것도. 뭘 버렸는데? 채웠다. 뭘 채워? 채울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사리비 보살 마하살이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녁 때 뭐예요? 가장 행복한 게. 아, 그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우리 남은 여생 재밌게 삽시다. 우리 맥주나 한잔 할까? 그전엔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맥주 하나 갖다, 갖다 놓고 치킨 하나 갖다 놓고 둘이서 주머니 깠거든요. 그러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당신도 못난 놈 따라서 오느라 고생했어. 자, 편해져야 안 편해져? 요게 천도제요. 지랄하고 죽은 다음에 도라미탑을 도깨비 두드리는 게 천도제가 아니여. 서로 편안한 마음 갖고 있을 때 갈 때 어떻게 해? 나 갈게요. 잘 가. 이러잖아. 도끼는 뜨고 싸움지라. 내가 다시 나오기만 할 바라는 가만 안 돼. 이러고 가면 지가 편해? 불편해? 그럼 지옥에 가봤어? 극락에 가봤어? 그럼 지옥에 가 있는 놈 두드린다고 극락으로 가, 안 가? 나 이런 참. 아, 모처럼 제주도에 요즘 중국 사람 안 온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45만이나 간다대잉. 인천공항 통해서는 100만이 나가고, 뭐 참 마음 먹고 안에 제주도 구경시켜준다고 기껏 데려가서, 아, 어디 가자, 아니다, 그거보다 이쪽 가는 게 좋다, 아니다, 이거 가자, 아니다, 이거 가자. 둘이 싸움을 뒤집어 엎었어, 이제. 그래, 죽은 데 다 안 갔어. 그럼 제주도 간 목적이 있어, 없어? 그럼 저녁으로 끝나? 신랑 혼자 열받는다고 나가가지고 가게집 가서 혼자 소주 먹어.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요거 봐라, 맥주를 시켜서 호텔에서 먹어. 그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띠앙 띠에 지가 기어나가든 말든. 그럼 누가 손해요? 그럼 그게 극락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이지. 풀어줘야 천도제지. 산 놈은 못 풀어도, 죽은 놈은 못 풀어도 산 놈은 풀어줘야지. 이제 you know all day. 술은 예수제 한다고 난리가 뒤집어 엎어져.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자식 사랑하고, 할 일 다 잘하네. 바르게 살면 나중에 지옥 가라고 빌어도 지옥으로 가서 극락으로 가면 돼. 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놈의 편에 비기 싫었었는데 잘 갔지. 그러면서도 천도제를 지내는데 조상님 잘 되라고 지내. 지새끼 시험 보는데 혹시 옛날에 밑보여가지고 떨어질까봐 천도제 지내. 평소에 할 도리 잘 하면서 사는 게 수륙예수제야. 도라미 탑을 해가지고 30만원씩 내고 티켓 하나 받아서 나중에 관속에 그거 나가면 염라대왕이 그 액수만큼 뭐 해준다고 스님들 꼬드겨가지고 돈 잔뜩 받아먹대잉. 네 식구면 120만원이야. 120만원은 치킨이 80마리요. 80만원 치킨 사가지고 돈 내. 잔치를 한번 해봐. 훌륭하다 소리 들어 안 들어? 그럼 수능예술에 할 필요 없이 훌륭하다고 해서 나중에 극락가 지옥가?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바로 보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법학이 법학 8년 했죠? 법화의 사상이 뭐야? 비유, 비무, 여유, 뭐야? 있지 않고 없지 않고, 있지 않기도, 있지 않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지 않기도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 여러분들이 미운 게 뭐가 있어? 이쁜 게 뭐가 있어? 진달래가 이뻐, 장미가 이뻐요. 신랑하고 아침에 싸우고 난 놈은 진달래고 장미고 나발통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이? 근데 신랑한테 잘 갔다 와요, 오늘 잘해요, 응? 하고 나온 사람 어떻게 돼요? 하늘도 푸르고 숲도 아름답고, 아, 어떻게 풀냄새가 좋아? 이런단 말이요? 아름답고 아다롭고는 모양에 있어, 내 마음에 보는 눈에 있어. 열받고 있는데 새들이 울어봐. 아이 미친놈 시끄러워 죽겠구만 한단 말이야. 기분이 좋은데 새들이 울어봐. 어머머 극락이 여기야 이런단 말이야.
요번 선거에 누구 찍을 건지 한마디 딱 들어봐. 대번하라. 아니 누구는 뭐가 못써요. 그럼 그거 안 찍는다는겨. 아 누구는 이렇게 참 좋던데요. 그거 찍는다는 거라 그 사람. 표정 하나 말 한마디면 여러분 속이 다 보여. 입 안 벌려도 속이 다 보여. 그게 뭐예요? 차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가 쏘가지가 있고 누가 쏘가지가 없는 거 내 눈에는 다 보여. 따지기 잘하는 놈은 이렇게 생겼고 파기 잘하는 놈은 이렇게 생겼고 이래도 저래도 좋은 놈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사람은 위장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이런 사람은 혈압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은 좀 낭비성이 있어. 지성질 부리는 대로 보여. 생긴 것도 바뀌어. 웃기를 잘하는 사람은 화가 나도 어떻게 돼요? 빵꾸두꾼. 속이 터져라 열받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웃어도 화난 표정으로 웃어. 이래 하도 열만 받고 사람 와가지고. 요즘 정형외과 또 떼돈 번다네. 마음 고치는 병원은 왜 돈을 못 벌어? 마음 고치는 병원이 어디요? 마음만 고치면 세. 그것도 관상학적으로 눈이 커지면 낭비병이 심해가지고 주머니에 입구가 커가지고 집안 망가져. 신랑같이 눈 큰 사람끼리 만나면 집안 망해. 눈 작은 사람끼리 만나면 자기 고비가 되는 거야. 하나 눈 큰 놈은 꼭 하나 눈 작은 놈 만나. 그래야 쓰는 놈 있고 아끼는 놈 있어. 그래서 한 놈은 돈 열나게 퍼지고 다니다 보면 한 놈은 열나게 챙기고 다니고 이래야 세상은 이루어지는 겨. 거무져도 병신이고 풀어도 병신이요.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 결론은 본전이요. 두 놈이 맥주집을 냈어. 기다려도 손님이 한 개도 안 와. 심심하니까 기다린다고 자기 주머니에 있던 모블로 가지고서는 나 맥주 한 병만 줘. 내가 돈 내고 먹을게. 그리고 한 병 갖다 먹어. 그러니까 다 먹고 나니까 아니 나도 한 잔 해야 되겠네. 그놈이 주고 사먹은 맥주 그 돈 가지고 지는 자 받아 나도 하나 줘. 아 반죽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맥주는 다 먹었어. 근데 돈은 얼마야? 5불 뿐이었어. 망하는 놈이 있고 하는 놈이 있지만 세상으로 보면 뭐예요? 돈이야. 인천 앞바다를 아무리 흙으로 메워도 보여요. 우리나라 커지지 않아. 그렇다고 작아들지 않아. 실업자 아무리 늘어나도 보여 망하지 않아. 왜? 실업자의 배수만큼 또 취직하는 사람도 있어. 신랑이 돈 잘 벌어서 금방 부자 될 것 같지.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다고 마누라가 나가서 쥐써 명품이란 명품 나사이? 본전이요. 집안이 좀 넉넉히 봐. 이 정도면 여유가 있다. 부부가 합동으로 쓰고 다녀. 이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내 그릇이야. 부처님 가르침에 공수래 공수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다시 공으로 돌아왔어. 이게 뭐예요? 열반경이야. 열반경은 뭐예요? 하룻밤나 설했다. 하룻밤나. 자, 부처님의 인생을 봐요. 몇 살 때 깨우쳤어요? 35살 때 깨우쳤어요. 꼭 요 시기야. 그래서 45년을 전법을 하고 81세에 열반을 드셨어. 그 시기가 요 시기야. 같잖아요. 밤이잖아. 인생에서는 끝났을 때야. 끝나니까 또 지수화법으로 돌아와서 그게 또 다른 데 인연이 돼서 뭔가 형성이 되겠죠? 하루 중에서는 뭐예요? 밤중이야. 이 도는 걸 윤회라 그래요. 도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저녁에 퇴근했다 자는 게 윤회지 내가 죽어가지고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이게 윤회 아니에요. 연기론에 있지. 연기론. 내가 지난번에 원래는 공한대 자 원래는 공한대
육분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공이 탐진치를 만들어서 뭐예요? 업을 만들어가지고 육도윤회를 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내가 뭐 했어요?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다 설명을 했죠? 요 위치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는겨. 요 위치에서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35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81의 열반을 하시는데 요 과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과정이야. 우리 인생의 과정이야. 초창기에 쎄빠지게 노력한다, 성공한다 해가지고 하지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 있지. 저녁 때 하루 일과 끝났어. 또 정년퇴직에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죠. 죽을 날 기다리지. 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가져갔는데 폼 잡아봤자 얼마나 잡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버리고 최후의 행복을 느끼지 말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행복을 느껴야 돼. 마음에 드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고 마음에 들고 들게끔 출근만 하면 되지.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뭐야, 대학 다 나와가지고 힘들려고 넥타이 매고 뽀다구 잡으려고 그러면 하는데 뽀다구 잡는 놈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 가진 부모들 잘 생각해. 딸 시집 안 가서 난리라고 하는데 첫째는 안전한 직장이 있어야지. 집 있어야지. 그럴듯한 차 있어야지. 사람다워야지. 집안도 좀 뺑뺑해야지. 그런 남자 우리나라에 몇 명 있어요? 그럼 서울대 나온 것부터 쭉 끊어봐. 지 딸 차례 오나 안 오나. 평생 혼자 살으라고야. 그럼 지가 시집 못 가서 안 가는겨? 부모의 길에 가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겨? 그래놓고 그런 부모. 아이고 우리 딸내미 시집 못 가세요. 스님 놀고 계세요. 조건부에 딱 맞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집어봐. 그럼 서울대, 저 연고대, 이대, 숙대 나온 손으로 끊어봐. 집딸 차례 와 안 와? 그럼 시집 못 간다고 난리 칠 이유 있어 없어? 공장 공수리 만나면 어떻고 공돌이 만나면 어때야? 어느 직장에 나가면 어때야? 그 여건에서 내가 행복만 만들면 되지. 좋은 날 나쁜 날이 어딨어? 맨날이 내가 좋은 날이야. 내가 맨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신랑이 뭐가 나쁜데? 아내가 뭐가 나쁜데? 내 신랑처럼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눈 씻고 찾아 다녀봐. 아프다고 쓰러지면 어떤 새끼가 날 뒤집어엎고 병원을 끌고 가는지. 다른 놈이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 거기에 꼭 뭐 내라 그래. 내라고. 근데 내 신랑은 업어줬으니까 얼마치 업값 내라 그래? 맨날 조마질 일 하는데도 안 되는 신랑이 얼마나 존경스러워. 세상에 어느 미친 여자가 우리 거사님 같은 사람 만나서 살 거야. 잘 생각해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도 못하고 호강도 못 시켜주고 힘든 일 시켜가면서 근데 또 얌전히 밥 해주고 살잖아. 어느 여자가 밥 해주고 살아? 미쳤지. 식당 가봐. 그냥 밥 해줘. 돈 내야 돼. 아내가 돈 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달 지나면 계산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 세상에 내 아내같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이쁜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근데도 뭐 길거리 지나면서 어디를 흐끌리고 쳐다봐. 뒷방에 일한 돌리지. 결국 부처님은 인연과 법에 의해서 전생에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내려왔어. 은빈이에서 태어났어. 비랑강경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자로 태어났는데 결국 두 길이야. 전륜성황이 되느냐 깨달아 출가를 하느냐. 근데 부처님은 싸우는 거 싫었어요. 깨달음이 턱 택해 사문유관을 하죠. 자 여기에서 사문을 봤어. 여기에서 노인을 봤어. 여기에서 병든 자를 봤어요. 여기에서 죽은 사람을 봤어. 우리 모든 고통은
이 한 바퀴 도는 순간에 다 오지요. 그래서 바로 84,000의 번뇌를 생, 노, 병, 사의 고통이라. 이 생, 노, 병, 사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야.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 구부 듣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이 반야 바람이다. 구함이 없어야 전도 이른다라고 했어. 화엄경에서도 그랬죠. 파식망상 필부. 쓸데없는 망상을 심어놓지 말고 뭐요? 얻으려 하지 마라. 얻으려 하지 마라. 남편 내 마음대로, 아내 내 마음대로, 자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요. 화엄사상이나 법화사상이나 반야사상이나 결국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공으로 돌아가는데 사문을 유관을 하고서 어떻게 돼요? 담 넘어 나갔어. 만남은 헤어져요? 헤어지면 만나. 돈이 나가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나가.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것이야. 남한테 커피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사줘야 돼. 잔머리 굴린다고 안 사주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지 돈 날 차게 되면 딱 빠지죠. 나중에 뭐가 와? 사업 부도나 이자까지 딱따블로 붙여서 내일 모레 스승의 날이요. 내가 어떡하나 보고서는 그 대가만큼 내가 도끼 눈을 뜨느냐 입이 찢어져서 빵떡빵떡 눕느냐 그게 와요 안 와요? 지가 애낀다고 벌벌벌벌 떨면 내가 눈에서 뭐가 나가? 레이저 나가 레이저. 아, 스님 필요하신데 뭐래도 사서 드세요. 단돈 5만원이라도 주면 내 눈이 어떻게 돼요? 반달이 돼. 이런 힘들까지 찢어지고 그것도 바로 뭐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신랑한테 얻으려 하지 말고 무조건 주어봐. 그럼 신랑이 뭐예요? 꼬불처럼 꼬불쳐놨던 비상금으로 내 평소에 좋아했던 걸 텀프덕 사와. 여봐 거짓말인가. 그래서 담을 넘어서 출가를 해. 출가는 모든 게 버리는 게 출가예요. 권력, 명예, 재산 내 여섯 도덕의 행위까지 다 버리는 게 출가야. 근데 이걸 안 버리고 그냥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출가야 가출이야? 그건 가출이야. 다니면서 잘 봐. 가출자인지 출가자인지. 가출자는 가져오라 그러고 출가자는 가져오지 말라 우리야. 스님한테 해준다 그러면 아유 이 돈으로 집에 가서 얘기나 해야 이러지. 신랑한테 해야 천도제? 나중에 그냥 합동천돈이나 뭐 돈만원짜리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머지 식구들 여행이나 갔다 와. 천도제 한번 깝시면 유럽여행을 가. 유럽여행 큰 스님한테 달라고 하면 3,000만원 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새끼 손자 다 모시고 유럽여행 가도 어떻게 돼요? 돈이? 남아. 그럼 집에 와가지고 뭐요? 파티 한번 열어도 뭐요? 남아. 그게 천도제지. 어버이날이야. 집에 부모님 계신데 지랄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부양로실 같은데 목욕해지고 좋은 일 했다고 하는데 지 어머니는 완전히 떼꼬장물이 꼬장꼬장하고 있어. 그건 봉사가 아니라 미친 짓이요. 4월 초파일 행사한다고 엊그제 보니까 전국에서 요상한 등 돈만 들어가는 등 서울에 뭐 20몇만이 모였다고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부 걷어가지고 20몇만명 전부 합동으로 병원, 양로원, 고아원, 불우유 독거노인 찾아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물 사가서 청소하고 닦아주고 두세 시간 하고 얼마나 줘? 초파일 행사한다고 6시간 그것만 해? 며칠 전부터 마루고달도록 연습하잖아. 그럼 한 3박 4일을 연습했을 게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에 그런 데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돈 가지고 독거노인들 먹을 거 해가지고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자비의 행위지 지랄하고 있어. 그 비싼 놈들 세탁비도 엄청 나왔고 때 한복들도 제일 나오고 놀부들을 앉으셨습니다. 부처님 이거 억수로 좋아하겠다. 뚜껑 열려가지고 오지도 않았을게요 우리나라에. 그게 부처님의 자비행이요? 설산수도를 하고 내 마음속에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 얻어서 녹야원 가서 처음 전법을 했어.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위해서 전복을 했어. 쌍님 열반사요. 결국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은 공이에요. 공. 변하는 건 있는 게 아니라 유가 아니라 연기요. 유지만 다시 공으로 변해. 그래서 색불이공 공부를 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가고 행복 찾으려고 해도 행복이 별도로 없고 잘나가는 거 별도로 없어. 좋은 날 별도로 없어요?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 좋은 신랑이 어디 있어? 좋은 아내가 어디 있어? 누가 만드는 게요? 내가 만드는 게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좋은 신랑도 되고 눈티 반티 만드는 신랑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짐 내려놔야 돼. 성냄의 짐 내려놔야 돼. 여러분들 지금 저 주머니 속 손 슬쩍 넣어봐. 코푼 유지 있어 없어? 그 코푼 유지보다 더 더러운 게 마음속에 있는 탐욕심이요. 코푼 유지는 더럽다고 안 갖고 다닐 줄 알면서 마음속에 더러운 똥내난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건 왜 지고 이기고 싸지머지고 다녀? 버릴 건 안 버리고 안 버릴 것만 버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세상 살아봐. 여러분들 얄미운 여자가 있다 없다. 나 그 전에 그 카페에서 봤어. 얄미운 어떤 여자? 얼굴이 이쁜데 공부까지 잘하는 그 얄미운 여자. 10대에서 20대는 어떤 여자가 얄미워? 나는 돈 없어서 못하는데 돈 잃어가지고 성형수술 했는데 티도 하나도 없이 이뻐졌어. 그것도 얄미울 때. 공감해 여러분들? 30대 어떤 여자가 얄미워? 학교 다닐 때 보면 나쁜 짓 자꾸 땡땡이 죄 지고 다녔는데도 결혼했다고 가서 보니까 신랑을 잘 만났어. 그것도 밉다대. 40대 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맨날 놀러 다니고 모양 내고 명품만 들고 다니는데 지랄하고 새끼들도 다 잘 되는겨? 배가 여드레로 아프대 거. 50대 가서 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요?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쟤 골라서 먹는데 살이 하나도 안 쪄? 60대 가서 미운 여자는 누구요? 건강이 아무 싫은 거 아니야. 이빨도 튼튼하고 거기다 맨날 놀러 다녀? 돈 쓰고 다니고 배가 여드레로 왔대. 그럼 70대까지 미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서방도 안 죽고 자식까지 시집다가 잘 다니라는 겨. 그게 밉상받는 여자냐? 괜히 와? 자기네가 만드는 거에 내가 모를 때 세상 살면서 욕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억울하면 어떡하면 돼? 어떤 영감님이 아, 참 장수하십니다. 오래 사셨어요? 그래도 건강도 하시네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91이요. 한단 말이에요. 아, 세상에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이 사시는 감이네요. 아니요.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 근데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내가 원수를 다 갚았어. 어떻게 해요? 다 죽었거든. 원수 갚는 길은 뭐야? 오래 사시는 길. 어떻게 해야 오래 살아? 스트레스 안 받은 오래 살아. 화가 나지 마세요. 새가 오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추운 대로, 더운 더운 대로. 괜히 나중에 돌아가실 때 딱 우리 인간들은 세 가지 후회한 거예요. 뭔 후회?
참을까? 베풀까? 좀 더 즐기면서 살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부자를 원하지만 부자하고 가난한 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간단해. 부자는 뭐예요? 맨션에서 살아. 근데 가난한 자는 어디 살아? 맨손으로 살아. 부자는 어디로 가? 사우나 가서 땀 빼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 사우디 가서 땀 빼고. 부자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가난한 자는 뭐야? 헬스 극한 얼굴로 다녀. 부자는 화장실 가서 물이 펑펑 나오는 화장실에 앉아서 쓰는데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가? 쪼그리고 앉아서 봐야 돼. 아무 차이 없어.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봤다 다 소용없어. 따져봤다 왜 40대가 봐 많이 배운 놈이나 좀 덜 배운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 50대가 봐 좀 이쁘다고 하는 거나 좀 못생겼다고 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요 60대가 봐 자식 찾은 놈이나 못 든 놈이나 용돈 못 받아 쓰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70대가 봐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80대가 봐 돈이 있는 거나 돈이 없는 거나 허물짝거리고 다니는 거 똑같고 90대 가봐 산에 누운 놈이나 집에 있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야. 건강이 최고래요. 왜 건강이 최고야? 똑똑한 사람 봐. 족상부려 수상이요. 수상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심상이요. 족상이 아무리 좋아도 수상 좋은 것만 못하고 수상이 아무리 좋아도 관상 좋은 것만 못해.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뭐요? 심상 좋은 것만 못해. 그러니까 얼굴 보고 만나지 말아요. 여러분들 며느리 아들 딸 얼굴 보고 만나게 하지 마. 뭘 보고 만나게 해야 돼? 근데 마음을 어떻게 봐? 빨리 끝나라고요? 선 보러 나갔을 때, 어른 인사할 때, 학생 봤을 때 그 집의 부모가, 그 엄마가 화장실 가는데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 비켜서 아내를 화장실까지 안내하고 데려오는 집에 딸을 시집보내면 틀림없어. 아내가 화장실 가는데 앞에 갔다 와 얘기하는 사람 집에 딸 시집보냈다간 똑같이 돼. 지 딸년도인 시집가면 서방이 나 화장실 갈 거야 갔다 와 이러고 똑같아. 그러면 마음 보이지요? 네. 보여. 갔는데 신랑이 얘기하는데 부인 되는 사람이 아 가만 있어봐요 아 그게 아니잖아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얘기할게 나서이 이런 집에 아들 장가보내면 망쳐드는겨.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난 둘이 딱 이렇게 왔을 때 스님 안녕하세요 신랑이 아 저희 이렇게 해서 왔어요 하고서는 얘기 주도를 해서 하는지 본 신랑이 캡틴이고 신랑은 가만히 있고 아내가 아 스님 이렇게 해서 왔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가 캡틴이야? 마누라가 캡틴. 그럼 집이 어려워지면 신랑이 나가서 해결을 해 마누라가 나가서 해결해야 돼? 눈에 보이죠? 마음이 보인단 말이야. 이 치약이야. 우리 보살님들 진짜 훌륭한 건요 남편 앞세우고 지는 물러나 있는 여성들이 훌륭한 거지 남편이 얘기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러고 지가 나서서 움직이는 건 신랑 일찍 가기도 하지만 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지가 벌어서 먹여 살리고 살아야 돼. 신랑 못 벌어 뭐요? 똑딱선이 하고 살아야 돼.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 못 당한대야. 예쁜 사람은 시집 간 사람 못 당한다. 시집 간 사람은 자식 잘 준 사람 못 당한다. 자식 잘 준 사람 뭐요? 건강한 사람 못 당한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요. 근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는 못 당해.
세월이 절대 혼자 가지 않아. 우리 끌고 갑니다. 우리 꼭 잡혀가. 혼자 가는 거 같죠? 잡혀가.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 왜? 이미 어제 돌아가신 분들 계셔. 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잖아. 그것만 해도 행복해. 저도 너무 행복해. 저는 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훌륭한 면모를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 이런 이치 알아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돼. 많이 비어 3시 1분 되면 3시 넘어서 끝났다 소리 할까봐 99분에 끝내려고. 네. 과연 무한자 시시마 요덕여시행가 열연어 종교로 호양여연봉상변각지 화상 주견소도 철기소 타거생야 일편본 기요사야 일편본멸 이니 저세간 여홍 예전화불 작소 일어나 소리가 아니고 듣는 것이 무엇이고 확연한 내가 듣는 건 누구인가?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꾀꼬리 소리나 제비의 지적임을 시끄러운 대로 맡겨두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궁상각지구에 끌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모양에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절대로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새가 날아간 자죽이 있어요? 구름이 지나간 자죽이 있어요? 하나만 확실히 알아. 산은 구름을 탓하지 않아! 뭔 얘기인 줄 알죠? 바로 나는 어느 무엇도 뭐예요? 탓할 수가 없어. 나는 산이요. 구름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여건이야. 탓하지 마라. 전부 누구 잘못이야? 구름은 바로 형성됐다. 이지러지지만 이러한 이치가 우리 생의 이치야. 구름이 이지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사의 이치라. 생사라는 것은 구름이 생겨났다 없어진 것과 똑같아. 세상은 오타 같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세계야. 고통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 세상은 아름다운데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고통스러워. 세간 속에 살면서 세간에 물들지 않는 삶. 연꽃이 진흙에서 나오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삶. 집안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보기 이전에 있는 자체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 아침 저녁으로 가서 전구 없이 한 십몇 안구 대단하게 나오라 미친 짓 하지 말고 그 주둥이 놀 시간 있으면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사랑받아 우리 아내 이쁨이 우리 아내 이쁨이 남모라 단나다라 가나봐라 주나봐라 복경할 시간 있으면 그거 하고 살아. 오늘부터 돌아가면 행운은 쑥스러워서 못하지만 마음만 그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 딸 이 못난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마워.
힘내보자. 세상은 다 힘든 것이야. 그런 마음가짐 힘내고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날 만들어 가실 기원 드리면서 오늘 긴 행사 저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신의 힘으로 열정적 법문을 해주신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